아, 그래?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끊기면 선생님이 얘기할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그렇지. Does she walk to the park?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s she가 아닌 이유. Is she는 그렇지. 그렇지. 워크가. 그렇죠. 자, 근데 워크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하다시다까지 얘기 중에 좋아요. 워크의 뜻이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고? 그렇죠. 원래는 두가 숨어 있어야 되죠. 근데 두가 숨어 있으려고 딱 왔는데 옆에를 왼쪽으로 눈을 이렇게 힐끗 보는 거죠. 그렇죠. 왼쪽을 힐끗 봤더니 눈 같나요? 그렇죠. 옆을 힐끗 봤더니 뭐가 보여? 아니지. 뭐가 보여요? 쉬가 보이죠. 쉬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옆에 있는 애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빨리 뭐로 바뀌어라. 그렇죠. 뭔가 그녀가 걷는다는 뭐였다? She walks였다는 거. 오케이. 묻는 말 하니까 다시 walk 됐고요.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합니다.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렇지. No, she doesn't walk. 오케이. 여기에 doesn'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고. Does랑 not. 그렇죠. does랑 not이 합쳐진 거고. 이 does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다? 그렇죠. 이 안에. 그렇죠. she 때문에 do가 숨어 있을 게 do가 does로 바뀐 거죠. 오케이. 걸어가지 않는다니까 또뭘 물어봐요. 아유, 그만 좀 물어보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지호가 계속해서 요런 거할때 똑같은 실수라고 했어. 그렇죠. 방금 전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말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지호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호한테. 그렇죠.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그래서 뭐다? Where does she walk? 그렇지.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오케이. 묻는 말이야, 묻는 말.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나 does를 꺼내서 또 이렇게 she 앞에 갖다 놔야지. does she를 해야지. 다른 말로 하면 does she를 해야지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어디가 들어있었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빵집으로 걸어가는데요. She walked to the bakery. 그렇지. walk에요, walks에요 라고 묻는다면 오케이. walk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누가 하는 행동이야? she가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walk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Does. 그렇죠. does가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walk가 아니고, 전번에도 지호가 she walk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했었어요. She walks to the bake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거 뭐니? What is that?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이번엔 그렇죠. be 동사가 들어있죠. What is that? 오케이. 그러니까 저 뭔가 묻는 말을 만들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규칙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기린이에요. It is a giraffe. 이렇게 대답하죠. It is a giraffe.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기린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a giraffe? 그렇지. Is it a giraffe?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자, not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자, not의 위치는 어디다? is 뒤야. It is a not giraffe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케이. 왜 낫의 위치는 여기냐? is하고 낫을 심지어는 줄여서 붙여서 줄였을 수도 있어. is not 줄였으면 뭐예요? is not 줄였으면 뭐예요? isn't가 되기 때문에 낫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줄였을 수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is not, isn't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What is that? What is that이었는데, 자, that의 뜻은 뭐고? 그렇죠, 저것이죠. 저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라 그랬더라? 가까이에 있는 뭐, 그렇죠, 멀리 있는 한 개야. 그러면, 자, this하고 비교할 건데,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그렇죠, 가까이에 있는 한 개죠. 근데 이거 둘다한 개이기 때문에, that이던, that이던, this이던,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그렇지, is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what is that? 물어봤더니, it is a giraffe. It is a giraffe. that 대신에 대답할 때는 뭐로 바뀌어서 대답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Giraffe 이렇게 한 거예요. What is that? 했더니 that is 대신에 that is 대신에 it is a giraff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 Okay.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Okay. 그렇지. 차분하게 하니까 할수 있잖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그랬는데 무슨 시가 빠졌던 거야? 그렇죠. 하다시나 비동사가 빠지면 안 돼요. 문장이라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다?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play의 뜻이 뭐고? 그렇죠. 하다시니까 두가 들어있다가 묻는 말할때 쓰였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Okay. 자, 하다시를 잘못된 걸 선택했는데? 걷다를 했는데, 걷다. 여긴 놀다인데. 그렇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렇다면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공원이 아니라니까 또 이게 궁금하죠. Where do they play? 그렇지. 이번에 묻는 느낌 들게 잘했어. Where? 다음에 묻는 말.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그랬더니 걔들은 뒷마당에서 놀더라. Kitchen. They play in the backyard. They play in the backyard.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의 대화가 끝난 거죠. 저 공원에서 노니? 아니, 아닌데. 그럼 어디서 노는데? 뒷마당에서 놀아라는 대화였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먼저 기본 형태 그들이 논다가 뭐야? Kitchen. They play.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they play는 비동사가 있는 거야? 하다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하면 지호 머릿속에 동시에 do나 does가 들어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되고 이걸 가지고 그들은 노니라고 묻고 싶으면 they play는 그들이 논다야. 그들이 논다라는 말을 그들이 노니라고 묻는 말로 바꾸고 싶다면 그렇지. do they play 하면 되는 거고 그들이 놀지 않는다라고 not을 넣고 싶으면 그렇지 they don't play 계속해서 뭐가 눈에 보이냐 하면 묻지 않는 말을 제외하고 누가 뭐 한다 문장 빼고는 전부 다 뭐가 계속 눈에 띕니까? 두가 계속 보이는 거죠 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뭐뭐이다 할 때는, 그것은 뭐뭐이다.
It is. 그것은 뭐뭐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Is it? 그렇지, is it이었고, 그것은 아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not. 그렇죠, is not 줄여서 it isn't였고, 이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평범한 말을 하고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들고 이렇게 아니라는 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녀가 걷는다는 뭐였어? 그녀가 걷는다. She walks. 그렇지, she walks. 이번에는 walk가 하다시지, 그치? 근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엔 t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s가 붙었고, 이걸 가지고 그녀가 걸어가니라고 묻고 싶다면 Does she walk? 그렇지, does she walk.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거야. 그 다음에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she doesn't walk.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누가 뭐 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는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walk가 하다시고, 그 다음에 she가 하는 행동이라서 이 속에 does가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야. 오케이. 있고 예스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yes,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그들은 누구니? Who are Who are they? 이번에는 하다시야, 비동사야. 오케이, who are they인데? they? 하나씩. Who are they? 여기 하다시 어디 있어? 여기 do 들어 있는 거 있어? 없죠. 이런 걸 보면 비동사가 들어 있는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누군지 물어봤더니 사촌들인데. 그렇죠. They are my cousins. 했어요. They are my cousins.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비동사죠. 여기 하다시가 어딨어요? am, are, is가 들어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도 한번 또 간단하게 해볼 거야. 그들은 나의 사촌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cousins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to가 튀어나온 거죠? do they 했으니까 어디서 to가 튀어나온 거죠? they에서 튀어나왔나요? 없는 것 같아요. do they my cousins는 틀렸죠. 틀린 문장이죠. 그들은 나의 사촌님들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자, 그렇게 해야죠. Are they my cousins? 해야지. Do they my cousins가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가 들어있을 때는 아까 전에 그것은 기린이다가 뭐였어? It is a giraffe였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것은 기린이니라고 묻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B동사가 it 앞으로 갔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아라는 비동사 얘랑 똑같은 거야.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나의 사촌들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All day, my cousins. 얘가 이렇게 똑같이 앞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두데이는 무슨 두데이입니까? 여기 하다시가 어디 들어있다고 두가 튀어나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No, they are not my cousins.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not my cousins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not이 are 뒤에 오는 이유는 are not 줄이면 뭐가 돼요? 그렇죠, aren't. 아까 전에 is not 줄여서 isn't 되듯이 are not 줄여서 aren't 되니까 not은 비동사 뒤로 와야 되겠죠, 정리하면.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노나요?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자, 그러니까 여기에 play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여기에 do가 오거나 또는 이렇게 지금처럼 does가 와서 묻는 말 만드는 건 알겠어. 근데 맞죠? play가 하다시니까 여기에는 be 동사가 사용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do나 does가 와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는 건 알겠어. 근데 왜 do가 아니고 do는 왜안 되고 왜 does라야 하나요? 플레이는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에는 두가 들어있는데 히는 쉬는 있을 때는 두가 노즈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my brother 이럴 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쓰는 암만 길어봤자 my brother 그렇죠. My brother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그래서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는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Does he play at the park? 그렇죠. 그래서 my brother 암만 길어봤자 he로 바꿔서 Does he play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이 사용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Do he play 일리가 없잖아요. Does he play잖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랍니다. 그렇죠. 여기 암만 길어봤자 your brother 너의 형 대신에 your brother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꾼 거야? he로 바꾼 거죠.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할 걸. Your brother 귀찮으니까 he 남자니까 he doesn't play at the park.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그러면 우리 형 어디서 노는데?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래서 여기에 doe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where부터? 암만 길어봤 아 그러니까 이 문장 암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Where does he play 하고 where does my brother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이 사용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지. He plays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연습해 본 거냐? play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본 건데, play의 뜻이 뭐라서? 놀다라서, be 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am, are, is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누가 들어있는데, 누가 노는 거니까? 희가 들어가니까 여긴 두가 뭐로 바뀌어서 두가 뭐로 너드로 바뀌어서 그가 논다는 뭐다 그러면 그가 노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가 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알겠습니까? 여태까지 지호가 그거 배운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 영어 단어 뭐예요? These. These는 this하고 다르죠? This하고 these를 비교해 볼까? These의 뜻은 위에 있다시피 이것들이고 this의 뜻은 이것이죠? 그러면 얘들 둘이 공통점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그렇죠. 둘다 가까이 있는 거죠. 가까이. 근데 차이점은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고 are? 뭐래? 이시죠. 그것. 오케이. that하고 똑같죠. that도 한 개이기 때문에 저것이란 뜻에 멀리 있는 거한 개니까 that도 is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디즈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안 먹이려봤자 물어받고 쓸수 있어요. 그렇죠. 데이죠. 그럼 데이랑 자, 그 다음에 데이고요. 자, 이것들은 무엇이니라는 문장은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에요?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아, 데이 이즈 이릅니까? 선생님, 데이 이즈는 처음 봤는데. 나는 이즈는 히나 쉬나 잇하고만 한 개라만 같이 쓰는 줄 알았는데. 그치? 희한한 일이네. 그래서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호가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할 때 뭐가 틀렸는지 알겠어요? 다시, 이것들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at are these? 그렇죠. 선생님, 몇 번을 설명합니까? What are these죠? What are these? What is these가 뭡니까? What are these? 오케이. 선생님이 규칙을 가르쳤으면 규칙을 잘 생각하면서 문장을 말해서요. 이거는, 지호, 할리갈리 할줄 알아? 할리갈리 할줄 알지, 그래. 할리갈리 규칙이 뭐야? 다섯 개가 나오면 배를 울려야 되는 거지. 어? 맞잖아. 그쵸? 지금 배우고 선생님, 있는, 예? 예? 예. 치고 한장 내고, 치고 한장 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닿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할리갈리는 다섯 개가 나왔을 때 종을 쳐야 되죠. 그게 규칙이죠.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네가 영어 문장을 말하는 규칙을 할리갈리 규칙 배우듯이 게임하는 규칙이야. 여기에 왜 are가 와야 되냐? these가 여러 개니까 they고 they랑 같이 쓰는 건 they is야, they are야. 그런데 물어야 되니까 what are they 하듯이 what are these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규칙을 가르쳐줬으면 규칙대로 하는 거죠. They ar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랬더니 내 책인데요. They are my books. these가 뭐로 바뀌고 있어? these가 they로 바뀌고 있죠. They are my books. They are my books.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묻고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내 책인가요? 그렇죠. Are they my books? 그것들은 내 책이 아니다. 그렇죠. They are not 또는 they aren't my books.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이용해서 묻고 또 아니라고 말할 때 쓰죠.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My 그렇죠. play가 하다시니까 do나 does가 이렇게 나와서 묻는 말인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는 왜 does가 사용되면 안 되고 왜 do가 와야 됩니까? sister and my brother are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어야 돼? 뒤에 원 복습하면 돼. They play at what? 그렇죠. Do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걔들 공원에서 노니? 오케이. 그랬더니 맞대요.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죠. They play at the park.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근데 또 다른 게 궁금해졌어. 어떻게 노니?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죠. How do my brother and sister play? 이 문장은 안 만들어봤자 뭐하고 똑같은 규칙? How do they play? 그렇지. How do they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재미있게 놀아요. They play joyfully. They play joyfully. 그렇죠. 그러면 joyfully가 how에 대한 대답이지. 오케이. 그럼 joyfully는 무슨 시일까? 어떤 시요?
오케이. 어찌시죠? 어찌 논다? 재미있게 논다. 어떤 논다야? 어찌 논다야?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어떤 시일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찌 시일 때도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목요일까지 할거두 가지. 또 동영상 수업하고, 그다음 클래스 카드 올려놨어요. 오케이. 목요일까지. 예. 예스가 딱한번 예, 눈치챘군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목요일에 나왔어. 봐요. 예, 아주 잘했어요, 오늘. 자, 박수, 박수. 잘했어, 아주 잘했어, 굿잡. 오케이, 목요일날도 이렇게 박수 치면서 끝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수고했어요.